자랐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이식모 생체학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. 안녕하세요 님이 이식을 하게 되면 암흑기 거치면서 쭉 빠지고 다시 자라는데 암흑기 들어가기 전에 이식모가 조금 자랐으면 생체학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라고 물어보셨어요. 이식모가 잘합니다. 예, 이식을 해놓으면 머리카락이 잘하죠. 100%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잘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요. 물론 그냥 바로 휴지기로 들어가서 머리가 안 자랄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요. 자랐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세포의 확산에 의해서도 좀 자라요. 왜 우리 그 사람이 죽어도 머리가 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. 그것처럼 생착이 완전히 나중에 되지 않더라도 초기에는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걸로만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좀 자라네 안 자라네만으로 100%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인 요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답변 가지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